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이제 세스미 스트리트라는 프로그램 알지? 몰라?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유아용 학습 프로그램이야. 근데 자막에 세스미 스트리트라고 나오는 영화가 있다 쳐. 제가 걔네들 입장에서는 세스미 스트리트라고 당연히 표현하지. 누구라도 미국 사람들 다 아니까. 어릴 때 다 그걸 보고 컸고, 심지어 나도 그걸 보고 컸어. 우리나라에 그게 없을 때. 아, 예, 알아요. 그, 오리. 인형도 있었어. 저, 이거를 의역을 하면, 이 프로는 나왔어. 그러니까 TV를 틀면 나오는 게 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나는 이제 익숙해, 이거요. 이게 익숙한데, 그렇게 번역을 할 때 그렇게. 그럼 한국 사람이 볼 때 뽀뽀뽀, 요즘 뭐 TV 유치원, 뭐 딩동댕 유치원,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의역이 되는 거야. 직역이 아니라. 근데 우리말에 대응하는 말이 없을 때는 비슷한 걸 찾아서 써야지. Scientific Notation 그러면? 지수와 로그 사용한 건가요? 난 굳이 우리 만든다고 하는 승수표기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10의 N승. 근데 승수로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10이라는 숫자 쓴 것뿐이지 뭐. 그렇잖아? 10 외에 다른 거 쓰면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제일 쉽게 표현하는 게 10. 뒤에 있는 0을 다 줄이기 위해서 10의 승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텍스트 안에 있는 점은 다 숫자 사이에 있는 점은 포인트. 이제 마침표 할 때 그러니까 글자 안에 있는 거는 무슨 닷 이렇게 표현하잖아. 숫자에 있는 건 포인트라고 해야 되지. 010 발음하기 힘들어. 하다못해 그 단어 한자인데도. 영어도 515로 하잖아요. 그 zero라고 안 해. 네. 발음이 힘드니까. 그 5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똑같아. 우리도 010이라고 표현하잖아. 그게 발음하기 쉬운 쪽으로 일반에서는 일상적으로는 발음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 뭐 dollar라는 표현도 안 쓰잖아. 길어서. buck. 네? buck? two bucks. three bucks라고 부르세요. two dollar라고 표현 안 해. ten bucks. bucks? 응? starbucks? 몰랐어. 처음 들어. bucks. bucks. buck. starbucks의 buck. 그런 식으로 buck. ten bucks. UCKS. ten bucks. twenty bucks. 이렇게. 처음 들어본다고? 얘들 불은 아는데 불이 뭔데? 집불. 아니 그건 우리가 부를 때 불이고 외국인들끼리 볼 때는 먹이라는 표현 배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를 타임이라고 불러. 멀티플은 그것도 아까 똑같아. 안 써 잘. 쉽게 타임즈라는 표현을 쓰지. 타임도 싫다 귀찮다 그러면 바이를 써. 바이. 예를 들면 2 곱하기 2, 2x2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뭐 승수가 붙어 이런 바이로 표현하면 뒤에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안 쓰는데 단순하게 3 곱하기 3 뭐 이렇게 2 곱하기 4 그럼 2x4 이렇게. 그것도 처음 들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분수 표기할 때 뭐 100분의 1 이거 뭐라고 읽어 영어로. 분자를 먼저 읽고 분모를 나중에 읽는데 분자를 기수로 읽고 분자를 서수로 읽고 분모를 서수로 읽고. 근데 그것도 또 길어서 귀찮아. 그럼 또 쉽게 부르는 슬랭으로는 오버라는 단어를 써. 100 이렇게. 부르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 내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보면 이제 공부 수치 이런 거 표현할 때 8분의 3, 3/8 이렇게 부르지. 위에 걸 먼저 분자를 먼저 읽어주고 기수로 읽어주고 분모를 서수로 다음에 읽어주면 이게 분수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특히 그 또 플레인에 보면 플레인 1 시작할 때 보면 거기 초세는 거 장면 나와. 1,000, 2,000 이런 식의 표현하거든요. 배우죠? 응? 네. 뭐라고? 형성합니다. 응? 생성합니다. 아니? 발생시킵니다. 아니? 점점 쌓입니다. 정전기가 쌓이다. 이 표현을 잘하는데 만들어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졌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빌드업 되니까 문제인 거야. 누적된다? 그게 핵심이지. 만들어지는 게 핵심이 아니야. 어디서는 만들어져. 근데 정전기가 문제가 되는 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어디서 방전이 돼버리면 괜찮은데 한 곳에 쌓여있는 거 이게 문제야. 그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쓴 게 핵심이다. 전자가 쌓이는 거예요? 전자가 쌓이는 거지. 팍팍! 불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불이 붙냐. 불이 붙는 이유. 정전기가 왜 불을 붙이게 하느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접지를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해서 불이 붙고 그래서 접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거 아니냐, 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만들어지는 거는 다른 원인이고 습기랑 관련이 있는 건 빌드업이야. 빌드업이 됐기 때문에 만졌을 때 방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정전기가 차차에 만들어지는지 먼저 설명해야 돼. 그건 바람 때문이야.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공기 중에 있는 전자가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마찰 에너지에 의해서. 그럼 전자에 이동이 생기고 정전기가 만들어져.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 막 움직이면 정전기가 만들어진다니까. 근데 습도가 풍부해. 여기가 목욕탕 안에서 내가 백날 문질러봐 여기 정전기 안 쌓여. 다 날아버리니까. 근데 건조한 공간에서 내가 막 문지르면 여기 정전기가 쌓인다. 만들어지는 건 내가 여기서 에너지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쌓이는 거, 빌드업은 여기 습기가 없으니까 쌓이는 거야. 타이어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안 쌓이지. 땅으로 다 방전이 되니까. 근데 고무잖아. 얘는 부도체거든. 그러니까 차체에 쌓여있는 거야. 그럴 때 사람 몸이 도체잖아. 닿는 순간 얘가 거기 쌓였던 게 갑자기 여기로. 그러면 그나마 정전기를 좀 덜 내가 타겟을 딱 해봤지. 닷을 따갑잖아. 탁 하고 따갑지. 이걸 좀 덜 따갑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땅, 연료차, 비행기를 다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이 땅과 전부 다 연결하는 거지. 그래서 전기차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붙여도 스파크가 안 나게. 근데 이제 그 주유소에서 불 나는 거는 스파크는 필 수 있어. 근데 연료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퓸, 유증기. 기체화 된 연료. 그거는 스파크만 딱 튀기면 불이 붙어. 그래서 주유소에서는 주유거원에 보면 유증기 회수장치라는 게 있어. 정전기 방지 패드 이런 게 있어 거기도. 그걸 한번 이렇게 잡고 어서 만지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거꾸로 사람이 이제 다칠 수도 있어. 정전기 과도하게 많이 쌓이니까. 자동차는 따끔하고 말지 비행기는 불이 나기도 하거든. 전류가 세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자동차에 있는 정전기랑 항공기에 있는 정전기? 그 양이라고. 덩치가 클수록, 덩치가 클수록 정전기 양은 많아지는 거야. 항공기에 접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 항공기 뭐 껍데기 아무 데나 갖다 접지하는 게 아니라 이 전기잖아. 아까 뭐 나무로 얘기했지만 항공기는 도장이 돼 있어. 페인트로. 페인트는 부도체야. 부도체 아무리 갖다 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항공기는 애초에 만들 때 전기적으로 모든 부품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안 돼 있고 이 핀이 들어가는 이 홀 안쪽도 도장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얘는 움직여야 되지. 여기서 그리스를 발라야 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럼 그리스는 부도체라면 안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얘랑 얘를 전선으로 연결을 해줘. 그걸 본딩이라고 하고 이게 여기 나오는 거야. 다음 주에 그거. 니네가 좀 뭐 나중에 블랙박스 같은 거 직접 달 때 보면 마이너스 접지 해야 되잖아.
조끼를 어디다 해? 그 대시보드 뜯어서 그 안에 보면 그 기차 차체를 조립할 때 쓰는 볼트, 노출된 볼트가 있어. 그거 풀어서 거기다 해야 돼. 도장된 면에 아무리 대봐야 접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전기가 안 흘러요.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보면 여기다 해야지. 여기는 아무리 해봐야 안 돼. 니네 장비도 접지 쓸 거야, 쇳덩어리가. 모르겠어. 장비를 설치하면서 컴프레서를 땅에 접지를 분명히 할 거고, 장비도 걔도 특히나 에어가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파트랑 파트 접합할 때 거기에 예를 들면 이만한 금속 파트랑 이만한 금속 파트, 뭐 컴프레서 연결하는 뭐 쉐프트, 뭐 아니면 커버 덮개 이런 것들 다 연결 부위는 이물질이 없이 금속 대 금속으로 맞닿게 조립을 해야 돼.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정전기 때문이고 그 다. 그리고 그 컴프레서 전체가 어딘가에 접지가 되어 있을 거야. 땅에 돼 있든 뭐 파이프에 돼 있든 어딘가에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해.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리고 그 안에 내부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모르겠지만 나중에 회로들 한번 갖고 와봐.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것도 그냥 뭐 회로가 간단해서 싱글 와이어 시스템을 쓰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다 두 가닥일 거라고.